안녕하세요, 영희입니다. 당일치기 베트남 님빈 짱원 투어를 다녀왔어요. 하노이에서 님빈과 짱원을 가기 위해서 이곳에서 로컬 버스를 타고 가기로 했어요. 버스 터미널 안에서 버스를 타면 굉장히 빙글빙글 둘러서 간다고 해서 저희는 터미널 반대편에서 님빈이라고 크게 적힌 버스를 그냥 길거리에서 타고 갔어요. 지금 님빈 가는 버스를 탔어요. 그냥 도로에 지나가서 그냥 잡아서 탔거든요. 이렇게 거의 현지 분들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은. 가겠죠?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냥 탔어요. 여기 가격이 7만 동, 한 3,5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곳곳에 정차하면서 가기 때문에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님빈 버스터미널에 내려서 그랩을 타고 항무하러 먼저 갔어요. 완전 시골이네요, 진짜. 다 논밭밖에 없고 지금 그래 택시 타고 항무하러 가고 있는데 저희가 늦게, 워낙 늦게 출발했어가지고 뭐 어떻게든 돌아갈 수 있겠죠? 티켓은 1인당 10만! 지금은 항무하에 왔어요. 여기가 티켓 부스고 저쪽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바로 벌써 이렇게 뒤에 돌산들이 보이고 있어요. 뭔가 마을 같아요. 그치? 마을. 되게 좋다. 여기 딱 들어오면 약간 처음에 마을처럼 꾸며져 있는데 되게 예뻐요. 되게 아기자기해요, 아기자기. 일로 가라고? 오. 야, 나 발리에서 이거 해보고 싶었는데. 오. 계단이 500개래요, 여기서. 저기까지. 와, 완전 돌계단이에요. 돌계단. 저는 완전 오늘 트레킹 복장으로 입고 왔어요. 계단 한 지금 50개 올라온 것 같은데 엄청 힘들어요. 그래도 예쁘다. 정말 항무하를 올라가는 길은 역대급 가장 힘들었어요. 지금 하프 정도 올라왔다고 저분이 알려주셨어요. 돌이 진짜 신기해요. 운동화, 편한 옷, 시원한 물은 정말 필수입니다. 꼭 들고 가세요. 뷰를 보면서 올라가 봅시다. 여기가 바로 그 매점인가 봐요. 진짜 습하고 덥고 뷰는 정말 예뻤지만 다시는 오르지 못할 곳이었어요. 정상에 올라왔어요. 여기가 정자고 여기 뒤로 이렇게 뷰가 보입니다. Hey, baby. 진짜 힘들어요. Yeah. 근데 경치는 예쁘네요. 남채야, 절벽 끝에 다 서 있는 느낌 어때? 너무 더워. 장난 아니야. 너무 쉽게 봤다. 생각보다 되게 힘드네. 덥지 않아서 올라올 수 있었던 것 같아. 이렇게 산 꼭대기에 용이 있어요. 올라오는 것도 힘들었는데 내려가는 것도 쉽지가 않네요. 이게 높아가지고 처음에는 작은 계단들이 왜 있는지 몰랐었는데 지금은 좀 알 것 같아요. 얼굴 빨간 거 보세요. 우와, 여기 진짜 힘들어요. 돌계단 올라가야 돼서 진짜 힘듭니다. 진짜 물 한 병은 채소 꼭 들고 가셔야 되고 더울 때는 절대 올라가면 안 돼요. 진짜 힘들어요. 우와! 저희는 그래도 지금 날씨가 별로 안 덥거든요. 근데 진짜 힘드네요. 와, 그래도 이제 거의 다 내려왔어요. 거의 다. 항모 구경을 마친 뒤에 바로 짱안으로 갔어요.
여기선 택시를 부르기가 쉽지 않아 아까 그랩으로 만난 아저씨 번호를 미리 받아놓고 그리고 다시 그분께 전화해서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지금은 짱안이라고 불리는 곳에 배 타러 왔어요. 4시가 마감인데 지금 한 3시 30분 정도 됐거든요. 자, 여기는 트랑입니다. 저기에 이제 배 타는 아주머니들이 계시네요. 날씨 진짜 선선하고 좋아요 지금. 저희는 루트 2나 3 둘 중에 하나를 가려고요. 이게 10,000원짜리 티켓이에요. 10,000원짜리 보트값 10,000원이에요. 아, 구명조끼. 이쁘다면 개뿔. 왜요?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 나 이거 입어야 되는지 알고 있었는데. 날씨 너무 좋다. 날씨 완전 짱이에요. 최고. 꼬리다. 와, 저거 봐. 아이고 숨었어. 지금이 날씨가 완전 짱 좋아. 짱안은 베트남에 있는 문화유적지인데요. 2014년 유네스코 세계복합유산으로 등재되었다고 합니다. 베트남의 유명 관광지인 하롱베이와 닮아서 육지의 하롱베이라는 이름도 갖고 있는 곳이에요. 사실 하노이에서 하롱베이와 짱안 중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다가 저희는 결국 짱안으로 왔는데 정말 대만족한 곳이에요. 하롱베이에서 커다란 배를 타고 다니는 것보다 저는 작은 배를 타고 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을 선호해서 짱안으로 선택하게 되었어요. 물이 되게 더러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깨끗해요. 진짜 솔직히 기대 하나도 안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좋아요. 진짜 신선놀음 하는 것 같다고 하시던데 진짜 약간 그런 느낌? 그리고 저희는 지금 약간 해질 때가 다 돼가지고 하나도 안 덥고 되게 시원하고. 와, 예쁘다. 그치, 해가 물에 비쳐. 진짜 이거 눈으로 보는 거 훨씬 예쁘겠다. 제가 배를 탔을 때는 해가 쨍쨍하지 않고 약간 해질 무렵이라 정말 덥지 않고 선선하니 뱃놀이 하는 신선이 된 기분이었어요. 이번 동굴은 되게 낮다고 머리 조심하라고 그러셨어요. 와, 낮다. 진짜 낮아요. 진짜 낮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좋습니까? 천천히 가요? 이렇게 천천히 가는 배는 처음인데. 좋은 것 같아. 뱀, 물뱀. 팍 온다 이거. 물뱀이다, 진짜? 물뱀. 아, 진짜요? 아마존에 다 이게. 물뱀 있어. 야, 한국에도 물뱀 있어. 본 적이 없어. 한 시간이 넘는 코스를 계속 손으로 노를 저어주셨는데 사실 모터가 달린 배가 아니라서 환경에도 좋고 냄새도 안 나고 소음도 없어서 타는 사람한테는 정말 좋았지만 아주머니가 너무 힘들어 보이셔서 뭔가 죄송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노도 줬고 나중에 저희는 내릴 때 팁도 좀 드렸어요. 사실 계속 좀 비슷한 가격이 나와서 처음에 한 30분 정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안 덥고 선선하고 바람 불어서 진짜 좋아요. 아, 줄기가 저 위에 달려가지고 하나씩 칠처럼 내려오잖아. 저게 내려와가지고 계속 이렇게 내려와서 땅을 딱 찝잖아? 땅을 들어간대 이제. 아~ 저게 뿌리가 되는 거야, 저게. 줄기가 뿌리가 되는 거야? 네, 마지막으로 요걸 작성해달라고 하시네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짠. 이제 거의 투어가 끝났어요. 이제 곧 내릴 건데 저희는 한 시간 반 정도 한 것 같아요. 대신 사원을 아무데도 안 들렸거든요. 이제 저희가 하노이로 오늘 바로 돌아가야 돼가지고 들렸다가 막 보고 하면 시간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기도 해서 저희는 딱 뱃놀이 정도만 했습니다. 그래도 정말 한 번쯤 꼭 타볼 만한 것 같아요. 되게 괜찮았어요. 너무 날씨가 진짜 좋았어요. 날씨가 엄청 이렇게 배를 타보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손으로 젓는 배는 깨끗하고 물소리 들으면서 좋다. 너무 좋은 하루. 저희가 지금 하노이로 돌아간 차 끊겨서 리무진 타러 가는데 여기 아저씨가 태워주신다고 했거든요. 자, 여기는 지금 차 차고 밀크티 집에 왔어요. 저희가 림빈에 와서 돌아가는 차를 놓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리무진을 타러 가기로 했거든요. 리무진이 지금 저희가 예약을 안 하고 와서 8시에 있대요. 그래서 8시까지 좀 뭐 좀 먹으면서 기다리려고 여기 근처로 왔고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한 6시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6시 반 되니까 문이 닫아놔요. 문 연 데가 없어. 차가 없을 거라 예상을 했는데 진짜 없어요. 그래서 예약을 뭐 미리 하시거나 아니면 일찍 와서 일찍 돌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하네요. 그래도 리무진 타는데 한 사람당 한 7,000원 정도긴 해서 가격은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님빈에서 1박을 할 계획이 없으시다면 꼭 아침 일찍 님빈과 짱안에 도착하셔서 늦어도 4시 전에 하노이로 돌아가시는 게 좋아요. 저희는 겨우 리무진 알아보고 하노이로 돌아갔지만 사실 이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굉장히 당황스럽고 조금 무섭기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아침 일찍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좋아요, 구독, 댓글도 잊지 마세요. 안녕!